뉴욕 일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며 장비와 인력 등 병원 내 인프라 부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 의료체계는 하루 1만 명씩 폭증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증의 환자는 많은데 이들에게 줄 인공호흡기가 부족합니다. 머지않아 의료진은 어느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배정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전망입니다. 미국 내 감염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연일 병상, 장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던 4천 개의 인공호흡기에 더해 7천 개를 추가로 조달했으나 필요 수량의 절반 이상이 부족해 인공호흡기 장비를 환자 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All hospitals have to increase their capacity by 50%. We're asking hospitals to try to increase their capacity 100%. Because we need that many beds. We're also looking at converting dorms. We're looking at converting hotels. 인력 확보를 위해선 은퇴했거나 더 이상 환자를 보지 않는 의사와 간호사 수천 명을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세울 예정이며 뉴욕대, 그로스만 의대 등은 졸업반 학생 중 일부를 조기 졸업시켜 의료 현장에 투입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의료진들의 보호장비 부족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만 하루 동안 6,400건의 신고 전화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로 2001년 9.11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당국이 지침을 바꿔 의료진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증상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 의료진들 사이에서 감염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